인천 현대제철과 경주한수원의 맞대결 권현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팀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홈팀 인천 현대제철 김정미 골키퍼, 김도현, 홍예지, 임선주, 장창, 장슬기, 이세은, 이민아, 최유정, 최유리, 강채림 선수가 나서겠고요. 원정팀 경주의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김도현 골키퍼, 김진희, 이세진, 김혜영, 정영아, 서아리, 아스나, 박예은, 나희, 여민지, 현슬기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충분한 기운 속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저도 내린다 약간 그런 표현을 네.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더웠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네, 두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홈팀 인천현대제철, 화면 오른쪽 원정팀 경주한수원입니다. 자, 전반전에 홈팀의 선축으로 이어지겠고요. 지금은 네,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선두권 경쟁을 하는 두 팀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도 치열하네요. 네. 자, 장슬기 혼자 갑니다. 네. 그대로 슛! 들어갔어요! 장슬기! 앞서 나가는 인천입니다. 스코어 1대 0! 오, 지금은 굴절이 있었나요? 네, 굴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장슬기 선수의 파울 이후에 자, 경주도 따라가기 위해서 공격 퍼붓고 있는데요. 여민지 자, 잘 빼줬습니다. 아스나와 김진희가 주고받았고요. 그대로 슛! 오! 높게 떴습니다. 네, 경주한수원 역시도 이 분위기를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 네. 한 점 정도 적절한 압박을 시도해주고 네. 이러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주 같은 경우 쉽게 이것을 뚫어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먼 거리 나희 선수가 직접 때려봤습니다. 네, 정말 나희 선수도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고 그렇죠. 이렇게 먼 거리에서 한번 또 슈팅 자, 중앙에서 장창 선수가 오른쪽 바라봤습니다. 강채림 자, 어렵게 슛! 네. 지금은 약했습니다. 네, 이런 시도들도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공을 우리가 중앙으로 빼줬습니다. 이민아 잘 빼줬어요. 자, 그러나 지금은 김도현이 잘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말이 있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어요. 자, 기회입니다. 최유리 네. 왼발 지금은 빗맞았습니다. 좋은 기회였었거든요. 네, 정말 좋은 동료에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반칙 아니고요. 박예은 자, 네, 지금은 잘 봤습니다. 봤어요. 지금은 네, 약간 깊었습니다. 정말 너무 잘 봤거든요. 네. 이제 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또 김정민 선수는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거든요. 네, 정말 경험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공중볼에 대한 그런 안정감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나희 선수도 이렇게 쉽게 이제 득점을 올리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의 전반전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장슬기 선수의 빠른 득점으로 인천현대제철이 1대0 앞선 채 종료된 전반전이었습니다. 네, 정말 전반 초반부터 굉장히 이 분위기 싸움이 치열했거든요. 네. 선수들 간의 그런 몸싸움도 많았고 를 지휘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재밌는 게 경주 선수들이 라인에 여러 명 걸쳐 있습니다. 네, 이것이 또 약속된 그런 플레이겠죠. 네, 이렇게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경주, 오른쪽이 인천입니다. 자, 약속된 패턴을 한번 활용해봤는데요. 자, 지금은 통화제 부상 없이 좋은 모습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네인의 돌파 좋았고요. 정설빙에 떨어집니다. 네, 정설빙. 과연... 네. 지금도 몸으로 막아냈던 이세진. 네. 이 마지막까지. 네, 하지만 서아리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저런 순간적인 드리블 돌파.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나희의 큰 스텝 이후에 치고 달려가 봅니다만 수비 숫자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좋아요. 네. 자, 나희 앞에 공간 맞습니다. 나희 돌파하는데요. 크로스 연결까지. 네. 자, 골! 교체 들어오자마자 동점골 서지현.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나이의 이런 점이에요. 네. 뭔가 부딪히고 뭔가 힘이 주고 있는 김도현. 역시나 공간복을 때려봤습니다. 장슬기 쪽 오늘 득점 만들어낸 네, 기억이 있거든요. 좋네요. 장슬기 접어놓고 자, 지금은 정영호 선수가 마지막에 걷어냈습니다. 아직 있는데요. 먼 네. 거리. 지금은 정면입니다. 정말 장슬기 선수 역시도 자, 돌파하는 과정에서 뺏겼고요. 여민지 자, 정면에 공간이 있는데요. 김진희 자, 올려줬습니다. 네. 자, 지금은 슈팅이 본인 얼굴에 좀 맞았어요.
네. 하지만 저렇게 넘어지면서까지도 자, 공간 패스 잘 열어줬습니다. 네, 손아연 넣어줬고요. 슈팅 기회 최유리. 다시 뒤쪽. 자, 띄워주는 선택. 아, 넘어갔어요. 자, 흘러나온 공. 아, 돌파됐어요. 정설빈. 네, 공을 때렸습니다. 슛! 넘어갑니다. 손아연. 머리를 감싸줍니다. 네, 지금은 아, 손아연 선수 대단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정말 저렇게 이제 싸워주는 것만으로도 네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할 자, 수 여민재 있고요. 자, 여민재 1대 1대 네, 과연, 여민재 과연 골! 역전골! 여민재! 아, 정말 또 한 번 완벽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게 오늘 쉽지 않았던 경주였었는데 이 경기를 뒤집습니다. 네, 정말 여민재 선수 정말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 일단 이세훈 선수가 반대발로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네, 정설빈이 뛰어줬습니다. 네. 자, 좋아요! 높게 떴습니다. 어, 지금 궤적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네, 지금은 완벽하게 임선주 선수의 머리를... 자, 오늘 날카로운 킥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는 김진희인데요. 자, 깊게 넣어줬습니다. 네! 자, 들어갔어요! 아스나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3대 1. 아, 정말 아,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킥이 날카롭다고도 얘기를 네. 했고요. 정말 이것을 전방에서 이게 아스나 선수가 결국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툭툭 치고 오르는 김민지 계속 갑니다. 자, 반대쪽 공간이 있는데요. 넣어주는 패스. 오, 자, 기회요. 이게... 기회요. 네. 높게 뜨고 맙니다. 아, 서지현이 놓치고 마네요. 네, 정말 아쉬운 장면이 하나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시간도 충분히 흘려보내고 네, 계속해서 볼을 점유하는 그런 시간을 늘려가면서 네, 이렇게 흘려보냈습니다. 네, 이렇게 두 팀의 경기 종료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현대제철과 한수원의 3라운드 맞대결에서는 경주 한수원이 복수에 성공하면서 승점 석점을 챙겼습니다. 네, 정말 경기 초반 이 인천현대제철이 정말 계속해서 뭔가 상승세를 가져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네, 정말 이 서지현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정말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반짝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고